나라의 본자손은 계시록 2, 3장, 계시록 13장,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의 선민들로 이들은 계시록 8, 9장에서 죽임을 당했다. 이들은 처음에는 하늘에 속한 선민들이었으나 계시록 2, 3장과 계시록 13장에서 본 바 예수님을 배도한 선민들이 되었다. 베드로 인해 이들이 계시록 6장에서 쫓겨난 후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본 바 추수되어 온 자들로 새 나라 새 민족이 창설되었으니 이들이 곧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는 자들이다. 배도한 선민 계시록 2, 3장 계시록 6장 계시록 13장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시어 계시록 2, 3장의 일곱 별 곧 일곱 사자와 일곱 금초대 장막을 세우셨다. 하나 이들은 계시록 13장에서 배도 행위를 하였다. 이들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며 계시록 6장에 배도한 해달 별들이다. 계시록 6장에 배도한 선민들과 계시록 7장, 14장의 동서남북에서 추수되어 온 자들 중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? 계시록 7장, 14장에 추수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의 씨로 난 새하늘 새 땅, 곧 신천지 열두지파 성도들이고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3장과 2, 3장에 배도한 선민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다. 추수된 자들은 곡간, 곧 천국으로 들어가고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교회에 남아있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교회와 함께 가라지같이 불사른다고 하셨다. 해서 씨뿌림이 있고 추수가 있으며 인침이 있고 열두지파 창조가 있는 것이다. 위의 내용을 깨닫고 신천지와 개신교, 천주교 중 누가 성경적인지 확인해 보라. 또 누가 참 이단이며 누가 참 정통인지 성경으로 확인하라. 지금이 예수님 초림 때와 똑같지 않은가? 초림 때 예수님이 이단이었는가? 예루살렘 목자들이 이단이었는가? 오늘날 신천지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압박을 받는 중에서도 2년간 약 4만 명을 선교센터에서 가르쳐 수료를 시켰다. 이것이 불변의 참 신앙이다. 아멘.